안녕하십니까 이재우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사람들이 왜 IT의 인터넷에 열광하는가 하는 주제로 얘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그 어, 인터넷의 효용 또는 IT의 효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것과 비슷한 또는 그 이상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하고 비교 한번 해보면서 이 강의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아. 어, 유명한 저서 중에 보면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라는 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에 보면 세탁기가 인터넷의 효용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IT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터넷보다 세탁기가 세상을 더 많이 바꾸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세운 증거 또는 뭐제 증거 제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전에는 17kg 에래 되는 엄청난 세탁물을 빨래하는데 4시간이 걸렸답니다. 근데 세탁기가 나와서 그 6분의 1로 줄였답니다. 물론 1940년대 통계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인터넷은 다만 사람들한테 뭘 가져왔느냐? 여가 활용방식 바꾸는 거 이상의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정도로 정의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그분도 지금 좀 생각이 바뀌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인터넷이 생산 분야에서 그렇게 혁명적 영향을 미쳤는지 나는 아직 분명하게 알수 없다 그러셨는데 그것도 벌써 꽤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분도 생각이 바뀌셨으리라고 믿으면서 한번 저희가 증명을 해보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여성 가사 노동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하여 많은 여성들이 사회 진출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됐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분명히 저도 수긍하고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IT나 인터넷 발전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하고 그러는지도 한번 뒤로 가면서 점점 뒤로 가면서 생각을 해 보죠. 아, 그, 제가 내놓은 이런 생각하는 과정에 있어서 근간이 되는 것은, 제가, 자, 근간이 되는 것은 제가 편한 한 권의 책입니다. IT 천재들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왜 우리가 오늘날 IT에 열광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굉장히 많은 열쇠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예를 들면, 이, 뭔가를 발명하고 개발한, 그리고 굉장히 머리 좋고, 열정이 많고, 도전 정신이 투철하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IT 천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창조적 발상이라든가 열정, 불굴의 의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다음에 도전 의식,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우리가 왜 IT로 대변되는 현대문명의 그 핵심 기술에 대해서 끊임없이 열광하고 어떤 때 보면 굉장히 빠져들어가지고 다른 것도 못할 정도가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도 IT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살기가 힘들어.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사,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생각할 때는, 아 한번주 예를 들어서 우리 주변 동료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동료들은 업무 시간에 뭘 갖고서 업무를 하나요? 업무 이외의 시간에는 뭘 갖고서 또는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지요? 그 배경 기술은 도대체 뭐니 뭐, 뭔가요? 그리고 이런 모든 기술들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매일 매일 생활하면서 한번 나와 관련된 IT를 우선 따져 보죠. 남 생각할 거 없이 자, 여러분 휴대폰 있죠? 아침에 가서 일어날 때 자명종 대신에 스마트폰 쓰는 분 많을 겁니다. 출근합니다. 버스를 타고 오죠? 버스 정보 시스템 사용합니다. 지하철 타는데 모르는 낯선 근무처 갈 때, 출입처 갈 때, 새로운 바이어 만나러 갈 때, 지하철에서 앱을 사용하죠. 휴대폰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휴대폰 앱입니다. 지하철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 주로 PC, 태블릿 가지고서 작업을 합니다. 보고 뭘로 하죠? PC로 전자결제 하죠? 인터넷 하죠? 집으로 돌아오면 게임도 즐깁니다. 근무 시간에 증권 시세 쳐다보기도 하죠. 어쨌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잠깐 게임 즐깁니다. 물건 한번 삽니다. 쇼핑몰 들어갑니다. 네이버 11번가 구글 다음 인터파크 전부 들어가서 쇼핑도 한번 하고 책이 뭐가 나왔는지도 보고 뉴스도 봅니다. 종이신문 아침에 일어나서 인터넷으로 보고 저녁에 한번또 체크하고 수시로 체크합니다. 그리고 게임으로 보고 친구한테 이메일이 왔는지 업무 이메일이 왔는지 휴대폰으로또 보고 잡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중에서 하나도, 하나라도 걸리지 않는 IT가 있을까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IT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만나는 모든 것이 다 IT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죠.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왜 IT에 열광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생각이 나시겠죠? 스마트 기기가 등장했습니다. 예전에는 유비쿼터스라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뭐든지 할수 있다.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 통할 수 있다. 자, 지금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새로운 앱이 나오죠? 하루가 멀다 하고, 공짜 앱 들어오고, 이것저것. 그 다음에, 그 스마트폰이라는 이 마술단지 같은, 마술램프 같은 이 기계가 생김으로써 손오공의여의봉 같기도 하죠. 내가 마음대로 증강현실도 즐길 수 있고 가상현실도 즐길 수 있고 누구와도 통화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T에 열광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무슨 앱을 가지고 있냐 어, 새로운 게임이 뭐가 나왔다 예전에 모르는 거몇 달씩 걸리던 정보도 즉각할 수 있고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IT에 열광하느냐를 생각하기 전에 주의해야 될 점을 하나 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류 문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에너지를 생산하는 축입니다. 또한 축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하고 관련된 에너지를 소비하는 축에 있어서 IT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분명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축이 따로 있습니다. 그건 에너지 자체입니다. 태양입니다. 태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고 그 동력입니다. 석유도 마찬가지로 축적 석유, 나무를 태우면 에너지가 되죠. 석유는 모든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나무라든가 동물이 눌린 거죠. 석탄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 에너지를 생산하는 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명을 이끌어온 핵심인 IT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에너지를 생산하려면 무엇보다도 효율성이 좋아야 되겠죠. 효율성이 좋으려면 낭비가 없어야 됩니다. 낭비가 없다는 것은 마찰을 줄인다는 거죠. 자, BC 3500년 전에 인류가 처음으로 바퀴를 개발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은 1톤짜리 1톤 포토트럭 무게의 커다란 무언가를 옮길 때 400kg의 힘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퀴가 발명되면서 그 힘은 80kg 한 사람의 힘으로 충분히 끌수 있는 그 정도의 힘 밖에 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청난 마찰력이, 줄, 마찰력이 줄어든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보실 점은 그런 마찰력을 줄이는 게 단지 바퀴에서만 일어났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IT의 힘에 의해서 가장 웅변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어, 마라톤 평야를 생각해 보면 41.195km를 달려와서 우리는 이겼다. 이렇게 말하고서 끝나버렸습니다. 그긴 시간 동안 그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 가면서 했다는 얘기가 결국 우리는 이겼다. 팍 쓰러졌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발전됐냐 하면은요 우편 배달부 얘기 있죠 여전히 있고 그렇지만 유선 전화, 무선 전신, 무선 통신 쭉 발전해 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거나. 시간을 많이 드릴 필요가 없이 모든 삶을 처리해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비단 개인의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생산성, 경제 생산을 하는 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건 굉장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IT에 열광하느냐. 결국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긴 여행과 정보를 주고받는데 드는 시간, 남한테 연락해서 내 대신 일하도록 하는 방식 모든 변화와 관련돼서 정보를 보다 빨리 알아내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 이것이 정보기술 즉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의 가장 큰 역할이고 앞으로 발전해 나갈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즉 전자문명의 발전이고 앞으로의 방향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가 IT에 열광하는 이유는 가상을 현실로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것이 인터넷 공간하고 연결이 돼서 새로운 발명품과 함께 우리 삶이 뭔가 놀라운 것, 새로운 것으로 갈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디지털 디바이드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왜 IT에 열광하느냐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그 변화는 오늘날 세상에서 IT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느 부분에도 걸치지 않는 곳이 없을 만큼 강력한 요인으로서, 요소로서, 문명의 요소로서 자리 잡아서 우리 생활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이지 않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IT에 대해서 열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